아파서 관절이 아프다는 사람이 오늘 치즈를 이렇게 나만 드시라고. 감자를 한번 깎아 볼게요. 자, 감자를 잘게 잘라서 물에 한번 해 볼게요. 전분기 있는 채로 하면 어떻게 돼? 전분기 있으면 아무래도 좀 끈적거리지. 끈적거려도 괜찮지 않을까? 생각 안 해봤지? 응. 햄버거 하면 아무래도 그냥 해도 되긴 되겠다, 그치? 자, 물 50ml에 소금 붓꽂이 이렇게 저어줄게요. 저어서 소금이 다 녹으면 그거 삶는 것보다는 전자레인지 하는 게 빨리 되더라. 시간이 단축이 돼. 좋은데 편한 대로 해야지. 알겠죠? 간을 좀 내주고 전자레인지 돌려줄게요. 이렇게 찔러보면 말랑말랑해졌어요. 물기가 좀 있어서 물기를 빨아버려야 돼요. 감자를 따뜻할 때 으깨줘야 돼요. 자, 설탕 반 티스푼, 콩소스 150ml만 넣을게요. 비록 요리를 먹지만 살이 걱정되시는 분은 마요네즈를 빼주세요. 우유. 우유 두 스푼. 두 스푼이라 하긴 너무 질질다 흘렸는데 밑에. 네, 여기 적었어. 적으면 한 스푼 더 넣을게요. 한 스푼이 적어요. 넣으면 될 것 같은데. 치즈를 다 넣어. 그거 치즈를? 응, 다 넣어야 돼. 완전 치즈네. 엄마 또 오늘 1kg 더 쩐다. 이거 엄마 전자레인지 돌려줄게요. 자, 5분 돌렸어요. 뭔가 토치를 하면은 더 맛있어 보일 것 같아. 토치를 하자. 그래, 너무 노릇하게 맛있게. 끓었더니가 이게 빠져가지고 될랑은 모르겠어. 어머, 잠깐 저 조금 왜 나한테 나고 가지 말고. 오, 크게 안 해. 끄든다. 너무 약하게 하니까 끄져. 그분. 됐지? 응. 오, 꼬신내 난다. 잘 됐나 보지. 자, 이건 너 해. 지금 더러운 숟가락 놔주는 거야? 엄마가 깨끗한 숟가락 먹고? 얘네끼리는 뭐가 더러워. 완전히 벌써 녹았어. 녹은 게 아니라 굳은 거겠죠? 다 굳었어. 먹어보자. 내가 아는 맛. 내가 아는 그 맛있는 맛. 맛있어? 응, 맛있지 않나? 근데 치즈가 더 들어가도 되겠다. 끔긋다. 끔긋해. 감자가 좀 퍽퍽하네. 우유를 조금 더 넣었으나. 우유나 마요네즈를 더 넣었으면. 마요네즈는 됐어. 왜 살찔까봐? 나는 마요네즈는 됐고 우유. 우유 한 스푼 되면 딱 좋겠다. 그래 조금 멀어지잖아. 살 또 몇 줄 쪄겠다. 1kg? 1kg 빼도 시원찮은데. 빼도 시원찮은데 이거 살찌는 것만 자꾸 해먹어서 어떡하지. 원래 빼기는 힘든데 찌기는 쉬워.
나 오늘 밥 한 끼도 안 먹었어. 엄마 많이 먹어도 되겠다 그래. 응? 많이 먹어.